내가 먼저. 갑자기 읽으라고요? 네, 각자 학교에 있어서 다. 나 수근이는 흥에 겨워서 가장 사랑하는 장훈이와 상의 탈의를 하고 커플 남바다를 추게 되었어. 왜 이따? 형 왜 물티슈를 씹어? 상의 탈의가 아니고 입 닦으려고 씹어먹는 거야. 아니 물티슈를 이빨 닦는 거야. 야 의심하는 거 봐봐 저 진짜로. 뭐지? 저 안 썼어요. 저 아니야. 물어보세요, 진짜로. 아, 누가 적는 거 모르는 거야? 저 아니죠? 저 누가 아니죠? 적었는지 몰라. 이리로 와. 저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. 아, 진짜 아니라니까요, 저. 소라 보시 볼게 연지야 쌈이 어, 남아. 아, 노래! 상의탈의는 없네. 상의탈의는. 한 번. 와! 신기하다, 신기해. 보라. 아, 귀 한번 꽂아줘. 오, 신난다. 오, 지금부터 왜 우리가 자수의 남바다를 보고 있어. 야, 엉덩이가 어깨에 올라왔어. 엉덩이가 어깨에 올라왔어. 아, 나 진짜. 아... 아니, 가보겠습니다. 진호야. 자, 그래도 경훈이가 썼나 봐요. 어? 희철이는 부끄러워하는 나 대신에 영철이 새끼. 이게 뭐야? 영철이에게. 영철이에게. 아, 나 아니라니까? 영철이에게 다가가 고마워라고 말하며 뽀뽀를 해주게 됐어. 경훈아, 가운드 풀러야 돼? 아니야, 그럼 자유, 자유. 자유. 아, 자유라고? 어, 자유 과제. 자유. 나랑 방 같이 써줘서 고마워. 아오! 와 근데 이 형, 형 향수 같은 거 뿌려? 향수 안 뿌려야 되는데? 무슨 냄새야 이게? 제철 오징어 냄새. 야 확실한 건 싱싱해. 싱싱한 냄새였어. 아 제철이라. 어, 사는 냄새가 아니야. 나 진호는 이번 수학여행 동안 MC 게임 진행하냐고 고생한 동선배를 어부바 해주게 되었어. 거의 없어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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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선배 우와 우와 이 집은 오랜만이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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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훈이는 단항에서 기분이 좋았는지 드디어 진호에게 번호를 주게 됐어. 이 진호 같은 거야? 사실 내가 썼어요. 아 그러게 우리 번호 모르네 아직도? 진짜로 진짜로? 여기서 이렇게? 어, 감동이다. 아니, 신년, 이신년 하면서 서로 연락 좀 해보고. 저장, 내가 문자 보낼게. 상민이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오랜 이제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. 그래서 행복해를 7번 크게 외치게 됐어. 수고 많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오, 글 좋다. 이제 럭키 세븐. 아, 글 좋다. 7번에. 행복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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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. 행복해. 어, 노래 같아, 노래 같아. Be happy. 예. 장훈이는 전원 멤버에게 활짝 웃으며 진심 담긴 톤으로 함께해서 고맙고 사랑해라고 말하게 됐어. 누르겠다 그러고. 진심 담긴. 왜 다 저예요? 이런 거 할 사람 너밖에 없어. 아니, 저 안 썼다 해봐. 자, 함께해서 고맙고. 사랑해. 진심이 안 느껴지네. 사랑해. 사랑해. 진심이 안 느껴지네. 사랑해. 진심 함께해서 고맙고 사랑해. 사랑해. 한 명씩 이름 불러주면서. 아이 이 정도예요. 아, 진호야 사랑해. 이름 불러주는 게 뭐가 있느니. 자, 신동은 2박 3일 여행이 무사히 마무리돼서 무반주 브레이크 댄스 춤을 추며 멤버들을 한 명씩 안아주게 됐어. 줄 좀 서줘. 너무 내가. 잘했잖아. 아, 어, 자, 갈게요. 준비. 시작. 형이 뭐고? 의자 좀만 끌고. 무반주 뒤에 자기가 반주를 넣어. 마지막에 상민이는 이걸로 갖고 왔어. 어치. 와.
하셨네. 역시 영철이가 개인기를 하는 동안 멤버 전원은 쉬지 않고 박장대소를 하게 됐죠. 박장대소를 하게 됐죠. 까만 안 두겠어. 제가 사람이라서 그런 이유 없겠어. 와 진짜. 아들 누구야? 까만 안 두겠어. 박장대소. 까만 안 두겠어. 이 정도 했으면 됐어. 나한테 이 정도면 박장대소야. 박장대소 너 쓰지 않을 거예요? 마지막 우리 아는 형님의 맏형. 호동이는 이번 여행이 너무 행복해서 영원히 아는 형님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어. 그래서 나는 세상에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들게 됐어. 필력이 있다, 필력. 이 필력이 내 친구야. 제가 어렸을 때 서예를 배웠거든요. 이상민이 힘이 있다. 그래. 자, 그럼 다 밖에 나가자. 예! 저희가 방송으로 들어볼게요, 진짜로. 아, 그 얘기 안 썼어. 저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. 안 듣고? 네, 들으면 안 되죠. 설레잖아요, 딱. 그러면 나 혼자 나가서. 그거 아무도 안 온다고? 네. 형, 에어컨 바람 빠지니까 빨리 닫으세요. 닫으러, 나이스. 형, 벌레 들어와.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안 들려, 여기. 진짜 잘 안 들린다. 안 들려, 안 들려. 뭐. 오, 역시 의리의 이수근. 역시 강호동 옆엔 이수근이 있구나. 아니구나, 마이크 들어갔어. 마이크로 미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래서 찬날 됐지. 진짜 너무너무 다시 한 번 더 내 소중한 친구라는 거 알게 됐고 너희들은 호동 인생 최고의 사치야.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. 아르 형님! 포에버! 아르 형님! 포에버! 우리 앞으로 진짜 찢고 뽑고 재미나게 방송하면서 더 좋은 수업 만들자. 많이 고맙고 사랑해.